면 먹을 때 끊어 먹으면 안 되죠. 먹방도 끊어갈 수 없습니다. 아, 분위기 있게 남들은 이렇게 볼펜을 잡는 건 펜을 잡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젓가락을 들고 다녔었죠. 오늘 젓가락을 든 이유는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. 물로 먹을까 비빔 먹을까 고민 마세요. 다 먹으면 되죠. 막국수는 그래도 됩니다. 이 음식의 정체는 막국수라는 거. 막국수, 메밀 막국수. 여러분들 제주도 분들은 이 메밀 막국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. 메밀의 주산지가 제주도거든요. 그리고 제주의 메밀들이 다 육지나 외국으로 나가. 그래서 비싸. 여기 사장님께서 꼭 메밀 국수에는 식초를 꼭 넣어서 먹어라. 이 굉장히 무더운 여름에는 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젖산이 많이 분비된대요. 근데 그 젖산을 분해하는 이 효과가 식초에 있다는 거. 먹어볼게요. 그냥 해장되네, 해장. 와. 아, 저는 왜 뜨거운 거를 먹으나 차가운 거를 먹으나 시원하게 한 그릇 했으니 이제 매콤한 한 그릇 해야죠. 보세요, 이게 바로 제 비빔막국수입니다. 그 참깨 그 가루 보셨죠? 참깨 가루를 싹 예쁘게 갈아서 구수함을 극대화시켰어요. 와, 이 구수함 꿀떡 넘어갑니다. 다 먹어버려야지.